자, 오늘은 또 어떻게 마무리하면서 한 주를 잘 정리할지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 장 마감할 때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시장 남은 시간 동안에 어떻게 마무리 지어야 될지 마무리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와 함께 마감 전략 세워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오늘 시장을 어떻게 마무리 준비하고 계신지 전략 좀 들어볼까요? 네, 우선은 뭐 어저께 가장 중요한 FOMC가 진행이 됐습니다. 뭐 5월 FOMC에서는 뭐 예상대로 25BP 인상이 이루어졌고, 우리가 좀 더 주목해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파월 의장의 인터뷰에서는 결국엔 금리 인하는 없다라는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시장이 좀 충격을 좀 주는 모습인데요. 사실상 그런 충격이 나온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말씀드렸듯이 2,500선을 중심으로 한 좀 박스권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는 생각보다 좀 낙폭은 크지 않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은 지금 현재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연휴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반등 자체가 강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장 초반의 하락세는 좀 낙폭을 좀 줄여나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는 결국엔 다음 주에는 상승 전환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금요일이죠. 미국에서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되는데 지금 고용 지표가 좀 둔화된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경기 침체 이슈가 부각되고 그렇게 된다라면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한번 좀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한국 증시의 여건 자체가 나쁘지는 않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에 있어서는 크게 우려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런 점들을 반증해 주듯이 오늘 뭐 보시면은 원달러 환율이 1,300원, 1,323원대로 1% 넘게 하락하고 있는 즉 워낙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들도 그런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뭐 모멘텀을 갖고 있고 좀 실적이 좀 뒷받침되는 종목들의 순환매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이번 주에 우려했던 FOMC 회의는 뭐 퍼펙트하진 않았으나 충분히 뭐 안정적으로 좀 넘어가고 앞으로 좀 시장을 좀 안정을 찾아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마감 전략 세워 주셨는데 그러면은 결국에는 뭐 종목들 저희가 계속 잘 선별해서 종목 장세에서 수익을 좀 올려야 될 텐데 오늘 시장 마지막까지 어떤 종목을 좀 살펴보고 계신가요? 네, 우선은 최근에 제가 소개를 해드렸던 뭐 현대공업이라든가 뭐 키림에 대해서도 여전히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좀 관심 종목으로는 현대글로비스를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현대차 그룹에서 뭐 물류나 해운 쪽, 그다음에 수소 쪽에 대한 좀 관련된 사업도 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 그룹에서의 좀 저평가된 기업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 1분기 실적은 뭐 경기 침체로 인해서 물류나 해운 쪽에서 매출이 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유통 쪽의 매출을 좀 선방을 해주면서 좀 안정적인 실적에 대한 움직임이 좀 나온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단은 외국인과 기관 주목들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실적 뒷받침되고 그다음에 현대차 그룹 내에 모멘텀과 수소 테마도 함께 엮여져 있는 부분이라는 걸 감안해 봤을 때는 좀 안정적인 종목을 원하시는 분들은 좀 지금 현재 가격에서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신다라면 좀 좋은 종목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현대글로비스까지 마지막까지 종목 잘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 한 주 뭐 짧았지만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문가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